안녕하세요.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옥스윙은 정말 공이 치기 힘들어서 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, 즉 서바이벌을 위한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절대 스윙은 이제 공을 맞힐 수 있는 상태에서 스코어를 점점 줄이면서 골프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스윙이 절대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절대 스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, 그 첫 번째로 셋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셋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. 공 위치, 그리고 발의 너비, 그리고 등, 숙인 각도, 그리고 그립, 뭐 얼라인먼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미 여러분들은 이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옥스윙을 사랑하시는 우리 옥팸 여러분들께서는 공은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는 거야, 옥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, 이건 언제? 옥스윙을 할 때, 즉 옥셋업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로 놓고 그냥 백스윙을 크게 한 상태에서 빵 치게 되면 우측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싹 돌아 들어오는 게 옥스윙의 마력이었어요. 그런데 절대 스윙은 옥스윙의 옥셋업과 달리 전통적인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의 셋업과 동일하게 합니다. 공을 내 코 아래에다가 두는, 내 몸의 가운데다가 두고요. 그리고 그립 잡는 형식 똑같고, 여기에서 뭐 이게 엉덩이 돌려서 딱 오리궁뎅이 만들고 이러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,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딱 똑같이 손이 양쪽에 합쳐져 있으면 모르는데 항상 오른쪽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보시면 오른손이 내려가면 이 오른 어깨가 탁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잡힌 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을 몰라요. 근데 이 절대 스윙에서는요,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어깨가 타겟의 왼쪽을 보는 상태, 이거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윙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엎어서 칠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깨 정렬이 사실은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항상 선수들이 뭐 여기에서 탁 잡고 이렇게 해서 막 비틀고 하는 게 그 어깨 정렬을 위한 동작인데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내려놓으세요. 공 가운데다 두고, 그리고 클럽 페이스 딱 스퀘어 타겟에 맞춰놓고 딱 놨을 때 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이때 여기에서 왼 어깨를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뭔가 꼭 어깨를 갖다가 정렬에 맞추는 게 아니라,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어깨 뼈가 아니라 이 뒤쪽의 근육 있죠? 어깨보다 뒤쪽, 뒤쪽이 타겟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윙이 좋아도요, 이 상태에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공이 잡아당겨지면서 여러분이 뜻하는 샷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? 어깨가 열려 있잖아요.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힘을 딱 쓰면 확 덮이면서 여기에 송에 이렇게 꼭지를 칠 수밖에 없는, 소위 말하는 대가리, 탑핑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 필드에서 탑핑이 나서 죽겠을 땐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, 바로 수도꼭지라고 했었어요. 수도꼭지가 뭐냐면 내 머리가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드레스가 끝나면 딱 이렇게 째려본다, 그래서 똑바로 내려본 걸 왼쪽 눈으로 딱 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어깨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. 그래서 억지로라도 정렬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절대 스윙에서 어깨의 정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왜냐하면 타겟 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다시 공 가운데 놨어요.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이 평소에 잡는 대로 잡으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어깨 뼈가 아니라 어깨 뒤쪽이 이렇게 타겟을 본다는 느낌으로 계속 세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느낌은 꼭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 상태가 정상적인 정렬이고, 그리고 여기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서 가운데로 공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푸시 드로우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보통 뉴트럴 그립 잡는 분들은 여기에서 어깨가 편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밀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완전히 훅그립을 잡는 분들은 이렇게 잡잖아요. 왼손등이 덮이면 이 어깨가 들어와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깨 정렬을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뒤에서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거울을 봤을 때 내 어깨가 열려 있는 것 같다, 그리고 공을 치기만 하면 위에서 소위 말하는 대가리가 맞아서 죽겠다,
그런 분들은 어깨가 열려있는 이유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.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딱 놓고 어깨 정렬, 그리고 여기 스윙, 그리고 피니쉬.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똑바로 공을 칠 수 있는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. 옥스윙은 정렬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막 나 이렇게 쓸 거야 막. 왜? 왼쪽에 타겟 라인이 상관이 없어요. 이 공이 맞을 때 스퀘어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측으로 돌렸다가 빵 쳐주기만 하면 우측으로 돌아갔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로 몰 수 있는 그런 샷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절대 스윙은 어깨 정렬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그 점을 강조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미드풋이라고 있잖아요. 이렇게 발 보면 발가락하고 딱 만나는 요 지점,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디뎌지는 지점 있죠? 그 지점에 체중이 와 있어야 돼요. 보통 뭐 대체로 많은 분들이 뒤꿈치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발가락으로 가면 아예 서 있기가 힘드니까.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뒤꿈치 쪽으로 가서 백스윙 때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그 두툼하게 나온 이쪽으로 딱 약간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거든요. 앞으로 쏠리는 느낌은 뭔가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. 그럼 점점 뒤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쏠린 느낌. 그러니까 발가락과 이 발이 만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. 그쪽을 딱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중심을 그쪽에다 두시고 어깨 정렬하고.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공을 가운데다 둔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깨가 편하게 잡으면 열리니까 이걸 반드시 닫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. 골반까지 이용하면서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발의 중심이, 이 무게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으로 둬야 항상 몸이 들리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셋업이 일단 안정되게 돼야 스윙을 할 때 여러분이 편하게 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오늘은 아, 내 셋업이 정상적으로 됐나? 그리고 미스샷 나는 것 중에 셋업만 정렬해도요 거의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 한번 그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스윙 쉬우니까요. 저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